안녕하세요. 네. 네, 전시 작가 겸 연극 연출가로 활동하고 있는 김상현이라고 합니다. 네. 네. 작가님 작품관에 대해서 설명해주세요. 제 작품은 일단 비일상적인 신체를 통한 비언어적 소통이라는 것을 가장 키워드로 두고 작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네. 시를 통해서 작품을 하신다고 들었는데. 네네. 아, 우선 작업 방식에 있어서의 그거는 얘기인데요. 작업 방식에 있어서 일단 1차적으로 제 기억과 제 경험과 제 과거를 시로 쓰고, 시를 쓴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배우와 과정 중심적인 그런 토론이나 회의를 거쳐서 그 다음에 작품으로 만드는, 네, 그렇게 작업 굉장히 리허설과 같은 방법을 많이 선택을 해서 작업을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일상에서, 네, 소재를 얻으시고 그 비일상적인 걸 선택하신다고 하셨는데, 네, 그럼 그 일상과 비일상의 이제 경계를 어떻게 구분하시나요? 그거를 신체로 비추어 봤을 때는 신체에서 일상과 비일상의 사이는 주름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 뜻은 무엇이냐? 이제 저희가 흔히들 밖에서 노동자를 보았을 때, 노동자가 이제 예를 들어 벽돌을 나르는 노동자라고 했을 때 벽돌을 단순히 나르는데 그 거마다의 사연이 있을 거다 생각해요. 그마다의 과정이 있을 거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벽돌을 옮긴 노동자의 몸이 단순히 여기서 여기로 가는 것이 아닌 이 순간에서 저 순간으로 갈 때 몸에 생기는 주름, 그 주름이 저희에겐 비일상과 일상의 사이, 그 주름을 선보이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작업에서 그 주름을 선보이는 과정이 일련의 그런 노동과 같은 작업이다 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는 주름을 선보이는 일을 경계에 두고 작업을 합니다. 그럼 세상에 여러 가지 주름의, 네, 종류가 있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작가님이 포커스하시고 있는 것 안에서 나의 작품과 작품을 승화시키는 과정 중에 자기만의 방법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남들한테는 웃기게 조금 웃음 포인트가 될 수 있을 만한 그것들을 찾는 것 같고요. 저한테는, 저 스스로는 보면 슬퍼요. 저한테는 슬프지만 남들한테는 웃긴 이야기를 좀 많이 좀 일상에서 찾는 것 같아요. 네. 지금 전시된 작품들도 그런 것들인가요? 네, 지금 전시된 작품들도 관객들한테 어찌보면 우스운 행동일 수도 있고 광대 같은 모습일 수도 있겠지만 저한테는 조금 나름 다 하나 슬픈 사연 있는 이야기들로 차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러면 주름 이외에, 네, 작가님 생각하고 계신 경계들이 있으실까요? 주름 이외의 경계라고 하면 일단 제 요새의 관심사 중 하나인 젠더 이슈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자연, 그 다음에 이제 삶, 이 세 가지가 주름 이외의 것들로 지금 관심 있는 이야기예요. 소재고. 네. 그래서 이것도 주름을 통해서 이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 방법을 찾고 있어요. 네. 저희 몸의 주름을 통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럼 그 주름이라는 게 작가님 이제 특유의 색깔이 될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죠. 모두들 주름이라고 하면 감추거나 다시 없애거나 보기 흉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정말 자연스럽게 새겨지는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과정이고 시간이고 어느 순간의 경계이고 저는 주름 너머의 이야기를 담아낸 작가가 되고 싶었습니다. 네. 그럼 이제 눈에 보이는 주름이 있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주름은 약간 습관을 담는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작가님이 이제 표현을 하실 때
눈에 보이는 줄은 있을 것이고 보이지 않는 것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건 어떻게 작품이 담아내시나요? 눈에 보이지 않는 주름이라 하면 저희가 가슴 속에 새긴 것, 뭔가 일종의 약속이 될 수도 있겠고 뭔가 실현이 될 수도 있겠고, 그렇지만 그것들은 배설해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결국 토해내지 않으면 가슴 속에 새겨지는 것이고 머릿속에 머릿속 주름이 남아지는 것이고, 그러니까 저희는 작품을 통해서 이거를 배설할 수 있는 경로를 제안하는 게 새로운 예술이지 않을까, 제가 추구하는 예술의 방향성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번에 가장 먼저 볼 수 있는 방향성이 있을까요? 가장 먼저 볼 수 있는 방향성, 어떤 음식? 가장 이제 최단 기계이 있으신가요? 아직은 없는 것 같아요. 아직은 없는 것 같아요. 아직은 조금 더 판이 좀 더 짜진 뒤에 제 방식들이 조금 나열된 뒤고 좀 정돈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선보여질 것 같아요. 아직은 없습니다. 아직은 과정 중에 있습니다. 확실히 말씀드립니다. 접근하는 개념 자체가 굉장히 신선하신 것 같아요. 주름이라는 것부터 해서 보이지 않는 것. 이제 작가의 작품들을 보면은 이제 굉장히 이제 직관적이긴 하지만 그 개념들이 굉장히 궁금해지는 것들로 가득 차 있잖아요. 저는 그것들이 그 주름을 표현하시면서 조금 더 깊어지실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네, 많이들 제 작품 보고 다들 직관적이다라고 하시는데 사실 그렇진 않아요. 과정 중심적이에요. 엄청. 이제 왜냐하면 주름이라고 얘기를 드렸다시피 그것을 한 동작을 오랫동안 새기는 작업을 굉장히 오래 하고, 아무래도 제가 연극쟁이였다 보니까 리허설과 같은 과정들을 많이 하니까 다소 겉보기에는 직관적일 수 있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은 과정 중심적인 방법이다. 실제로 같은 동작을 반복해서 배우가 주름이 생긴 적이 있나요? 있어요. 네, 그건 있어요. 그거는 그 무대에서만 보일 수 있는 주름이었다고 생각해요. 네. 다시 펴지는 건가요? 안 펴지죠. 네. 하도 아닌가요, 그럼? 하지만 그 과정에 생긴 거라기 때문에 그건 그게 이제 그 배우가 갖고 있는 거죠. 굉장히 의미 있는 주름이 되겠네요. 네. 재밌는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